마지막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하십시오. 로마서 16장을 찾아보십시오. 자, 로마서 16장을 찾습니다. 찾았으면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지금 시몬의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루포. 루포는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다고 했어요. 시몬, 이 시몬이라고 하는 아내를 자기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자, 억지로 했던 그 일 때문에 그는 리비아에 돌아가서 장사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갈 때 나를 억지로 잡아다가 십자가를 갖다 대신 지고 올라갔더랬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그분이 죄인이 아니었어.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었다. 자기 부인에게 얘기했어.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도 표현시켰어.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 그 루포는 후일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3차 전도행 때 만났던 그런 인물이었다. 시몬의 아내도 역시 그때 만나서 바울 사도에게 깍듯하게 교회를 섬길 때 봉사를 했던 그런 여인이었다. 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 사도가 시몬의 아내와 시몬의 아들을 문안해달라. 나는 이들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하시면서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가 기억할 수 있는, 목사가 마음에 두고 잊어버릴 수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수년 전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렇듯이 이 바울 사도도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아들과 어머니 이 부인을 자기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만나서 이 시몬의 부인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줬고 깨끗하게 섬겼으면 주의 종이라고 섬겼겠죠.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신앙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찬송가, 여러분 지금 새로 나온 찬송가가 또 얼마 더 어째 바뀌던지 모르겠습니다. 참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금 찬송가가 나온 중에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찬송인데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533장인데 이 찬송가의 작곡 작사자는 미국 복음성가 가수였던 이 분이었는데요. 베이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베이커.
피커라고 하는 이분이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을 했을 때 누가복음 23장 22절 23절을 읽다가 33절부터 37절을 읽다가 이 가사를 쓴 거예요. 그 이 말씀에 보면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지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지휘 뽑을 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러니 조롱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가? 그 질문이 생긴 거예요. 나는 과연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가사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면서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가 이 찬송가 새로 나온 찬송가 중에서 몇 곡이 있어요.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이 찬송이에요. 한번 이 찬송을 여러분 가사를 보면서 이 작곡자가 느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마 이 작곡자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이 찬송을 쓴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